제작진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그녀. 과연 뭘까요? 예쁘죠? 이게 몸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있으면 송민 씨에게 꼭 필요한 인어복이라고 합니다. 일단 원단 자체가 반짝이라서 물 속에서 빛 받으면 되게 예쁘고 밖에서 볼 때는 되게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물 속에서는 같이 이렇게 하늘하늘거리거든요. 수중 모델이라고 하면은 인어복은 입을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컨트롤. 기본적으로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물 속에서 다양한 의상을 소화하는 수중 모델. 특히 인어복은 두 발을 모으고 물속을 유영해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머메이드 다이빙 자격증이 따로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외출하기로 한 그녀. 익숙하게 찾아가는 곳은 인근의 한 시장입니다. 일반 전통 시장이 아닌 천이나 원단을 판매하는 도매 시장인데요. 이거 특이하다. 물속에 물이 뜰라나. 신축성이 없어서 모르겠다. 저 색깔이 없던. 꼼꼼하게 만져보며 천을 살펴보는 그녀. 한두 번 와본 솜씨가 아닌가 본데요. 이곳은 무슨 일로 온 걸까요? 그때 샀던 반짝이 여기였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물속에서 예뻐요. 하늘하늘. 무겁지도 않고 물도 안 먹고. 이건 얼마예요, 한마에? 6,000원이에요? 많이 올랐네. 6,000원이래요. 그거 지느러미 맞으려고요. 지느러미. 지느러미라고 하면 나는 뭐 어디 배색으로 쓴다 이래요. 후딱 알아들면 돼요. 자신 있게 지느러미를 만들겠다는 그녀.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구도가 좀 둔감해 보여요. 패션과였어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하는 거죠. 천 문제 생기면 다시 사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거죠. 망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만들어 봤으니까. 네. 네, 좀 이렇게 대학교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던 그녀. 지금도 이렇게 종종 직접 옷을 만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 만들 준비를 합니다. 짠, 꼬리. 뾱뾱으로 대단한 꼬리. 그녀가 리폼할 의상은 바로 인어복. 인어복은 모노핀을 넣어서 입어야 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잘 맞춰서 재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네. 자기가 재단감이 비싼 거. 고등학교 때 산 거. 재단 가위에 이어 등장한 것은 바로 손때 가득 넣은 재봉틀. 오래됐어요, 이거. 최소 30년 됐을걸요. 이거 엄마가 줬었어요. 엄마가? 네. 엄마가 쓰시는 거예요? 네, 엄마한테 물려받았어요. 순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림이네. 엄마! 뭐? 엄마, 나 이거 지금 미싱하고 있거든? 근데 왜 안 박히네? 안 박힌다고? 뭐가 문제지? 왜 안 박히는데? 몰라. 내가 그때 안 돼가지고 그래서 너 손 쓰자고 그랬다. 이거 안 돼도 안 박히갖고. 그러면 딱딱한 천 한번 박아봐라. 딱딱한 천? 알았다. 제발. 아, 망했다. 나 이거 망하면 편집해주세요. 만들어서 가져올게.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실이 박히지 않는 상황. 이리저리 만져봐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요. 오늘 안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 나 밥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하고 만다, 진짜. 하하, 여기서 포기할 그녀가 아니죠. 송미 씨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든 건 바로 이런 성격 덕분인데요. 마지막으로 심기일전하고 한 번 더 실을 끼워보는 그녀.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 순간.
된다. 우와 된다. 예스 된다. 예. 예.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아 정말. 뭐가 바뀐 거예요? 아 바늘이 잘못 꽂혀 있었던 거 봐. 바늘이? 네. 내 잘못은 아니고 바늘 이제. 바늘이 제자리를 찾고 이제 속력을 내서 본격적으로 지느러미를 만들어 보는데요. 꼭 완성시키겠다는 그녀의 열정은 늦은 밤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작진을 보자마자 밤늦게까지 리폼한 의상을 자랑하는 그녀. 네. 수중 모델 의상은 보기에 과할 정도로 화려해야 물속에서 더 예쁘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의상을 만들거나 리폼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죠. 힘들지만 재밌다. 재밌다. 뿌듯하다. 일반 손님 맞는 수영장에서는 연습하기가 힘들고요. 아 테스트 해보기가? 네, 힘들고 이제 조용한데 좀 아는데 조금 아는 곳에 면회를 구해가지고 연습을 해볼 예정이에요. 만들까 싶기도 하고. 그날 오후 고생해서 리폼한 의상을 물속에서 직접 테스트해볼 시간. 선의고운 송미 씨한테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의상인데요. 이대로 끝이 아닙니다. 인어복을 입을 때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아 양말 벗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핀을 네 아이 맞는 곳인데 아 나 이거 내 거 아닌가 아, 잘못 가져왔나? 아, 발이 안 들어가. 아. 인어꼬리 모양의 모노핀을 의상 안에 넣어 착용해야 비로소 완성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모노핀을 착용하는 데 성공한 송미 씨. 이게 이뻐요 이거. 이쁘고 옆 끝에 지느러미 있죠? 하늘거리는 거. 네. 그런 데 물속에서 이쁜 것 같아. 그런 참 좋아요. 볼록볼록 참. 이렇게 의상을 물속에서 직접 테스트해보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물속에서는 예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의상이 무겁진 않은지 견고한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옷에서 플라스틱이나 장식물이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촬영할 때도 있다 보니 장식물이 떨어지면 해양 생태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촬영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송미 씨의 철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꼼꼼하게 다시 보완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의상은 몇 점인가요, 송미 씨? 85점. 나름 만족스러운 테스트. 물로 시작해 물로 끝나는 그녀의 하루가 지나갑니다.